좁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헌자료 식료찬요 1번부터 4번까지 있고요. 전순이 1460년 송미면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. 오, 이번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서 속죽방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. 문헌자료 1 식료찬요 원문 치비위 허약 구토 불하식 점가리수 송미사합 백면사량 반화영균 자작주 공심식지 매일일복 극양신기화위 번역문 소화 기능이 허약하여 구토가 있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점점 몸이 여의고 초췌해지는 것을 치료하려면 좁쌀 4홉 밀가루 4냥을 고루 잘 섞은 다음 죽으로 끓여 공복에 먹는다. 매일 한 번씩 먹으면 신장의 기운을 매우 잘 기르고 위장의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. 조리법. 좁쌀 4홉, 밀가루 4냥을 고루 잘 섞는다. 2. 죽으로 끓인다. 입니다. 문헌자료 2 식류찬요 원문 주양신기 송미반죽 임의복지 역연비위요토 번역문 신장의 기운을 좋게 하려면 좁쌀로 밥이나 죽을 만들어 임의대로 복용한다. 나머지는 비위요통문에서 서술하였다. 조리법 좁쌀로 밥이나 죽을 만든다. 입니다. 문헌자료 3 식류찬요 원문 치적백리 면오 송미죽 복방 천비 134복 번역문 피가 섞여 나오는 이질과 흰 곱이 섞여 나오는 이질을 치료하려면 밀가루를 볶아 좁쌀죽에 약 숟가락만큼 하루에 3번에서 4번을 복용하면 그친다. 조리법 1. 밀가루를 볶는다. 2. 좁쌀죽에 볶은 밀가루를 섞는다. 입니다. 문헌자료 4 식류찬요 원문 치소 아종설 송미 짝죽포 지 번역문 소화가 혀 밑에 혀 같은 군살이 생기는 것을 치료하려면 좁쌀로 죽을 만들어 먹는다. 조리법 좁쌀로 죽을 만든다. 입니다. 문헌자료 5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5 치비위기 약허 구토 불하 점가리수 송미사합 정도 반백면사량 염균 자작죽 공심식지 일일일복 극양신기화위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비위의 기가 허약하고 구토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점점 수축해지는 것을 치료한다. 좁쌀 4홉을 깨끗이 잃어 흰 밀가루 4냥에 골고루 버무려 끓여 죽을 쓴다. 공복에 먹는다. 하루 한번 복용한다. 신장이 기를 보양하고 위를 조화롭게 해준다. 조리법 1. 좁쌀 4냥 4홉을 깨끗이 잃어 흰 밀가루 4냥을 골고루 버무려 끓여 죽을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